그래서 어떤 걸 불러드리면 좋을지 저희가 목장길 따라, 이제 예. 은총길 따라. 예. 두 번째 코너 속의 코너 무엇이든 불러드려 용으로 불러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피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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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스피리토 아멘 스피리토 아멘 그 목장길 따라를 은총길 따라로 바꿔서 불러드렸잖아요. 네. 9087님이 야, 이 수험생도 챙겨주시고 수험생이 들으면 안 된다고. 예, 후크송이기 때문에 잔상에 남아서 안 됩니다. 휴일 내내 흥얼거릴게요라고 약속하셨고 혀가 꼬일 것 같은데 두분 너무 잘하시네요. 4678님. 호호호호 푸효호라면서 최 대리사 씨도 7373 쓰시면서 탈탈탈 해주셨고요. 헬레나 시스는 예신 주주강 그리고 뭐 시트님까지 애드립 추임새 너무너무 재밌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우구스티노 씨를 위해서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길 바라며 기장성당에 네. AS로 살짝 불러드릴까요 네, 우선? 목, 은총길 따라의 후렴 부분만 한번 불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네.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 부를 거고요. 그냥 살짝 한번 불러볼게요. 어떻게 같이 부르면 좋은 건지. 자, 하나, 둘, 셋. 셋, 넷. 스피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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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스피리토 아멘 스피리토 아멘 스피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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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스피리토 아멘 날랄라. 약간 스피리또가 이 성령이죠. 예, 그쵸. 스피리또 아멘, 스피리또 아멘, 스피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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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불러볼게요. 용. 하나, 둘, 셋, 넷. 스피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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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스피리또 아멘, 스피리또 아멘, 스피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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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스피리또 아멘 날랄라. 네, 다음은 뭐였죠? 주님 사랑 실천 뭐죠?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사랑 아멘.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사랑, 아멘.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렇죠. 그 땡땡 순대에서, 네, 콩콩 네. 순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는 그렇죠. 거니까요. 한번 주님 해볼까요, 사랑, 또? 이웃 사랑, 주님 사랑, 아멘입니다. 시작.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사랑, 아멘. 주님 사랑, 아멘. 이웃 사랑, 아멘.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사랑, 아멘. 이웃 사랑, 아멘. 달랄라고요. 어우, 잘하시네요. 예, 이제는 그 기장 비롯한 모든 분. 네, 성령이 충만하길 바라면서 예, 주님 사랑 실천하면 성령 성령 충만 충만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 아멘이에요. 주님 사랑 실천하면 성령 충만 아멘 떼창해 볼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주님 사랑 실천하면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아멘 이웃 사랑 실천하면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아멘 럴럴러. 예, 요거 AS로 일단 가볍게 네. 불러드렸습니다. 굉장히 재밌다고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렇죠? 신나죠, 노래가 아주. 예, 그래요. 우리 박 아우구스티노 씨 주님 사랑 실천해서 성령이 충만하길 명절에 더 많이 생각나는 아버지 성당에 가시는 게 유일한 낙이셨던 아버지 생전에 좋아하셨던 성가입니다. 입버릇처럼 부르시던 성가를 청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요 노래는 나는 포도나무요 아시죠? 네. 예, 같이 불러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작은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마음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좋아하는 성가라고요. PS1280님이 떼창합니다라고 류하는 님도 지금 댓글로 남겨주고 계시고 같이 이렇게 성가를 불러주시네요. 이은경의 편지입니다. 하나, 둘, 셋. 집도 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요. 그 정도만 괜찮았죠? 네, 아주 잘 부르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김지현 하면 김광석 노래 다 하고 물 좀 마실게요. 네. 신부님의 개사의 은총으로 네. 예, 한 곡 불러드릴 겁니다. 어떤 노래죠? 예, 가을이 오면을 10월이 오면 오늘 로사리오 성월이니까요. 10월이 그래서 맞춰서 이제 가을이 오면을 개사해봤습니다. 10월이 오면으로. 좋습니다. 10월이 또 묵주기도 성월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묵주기도 바치면서 성모님과 함께하는 그 바람으로 하트 엄청 많이 보내주시네요. 다들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서 탈탈 브라더스가 불러드릴게요. 가을이 오면을 개사한 10월이 오면입니다. 10월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성모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런 바람 가득한 성모님 맑은 숨결이 향기로 와요. 길을 걸으며 기도하던 로사리오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성모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저 하늘에 10월이 오면 10월이 오면 가물결 잔잔한 성모님 예쁜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아들을 향한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기도를 하면 십자가 아래 그 슬픔이 아직도 내 마음을 아리게 하네. 라라라라라. 잊을 수 없는 성모님의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저 하늘에 10월이 오면 한 번 더 볼까요? 10월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성모님 미소가 아름다워요. 같이 불러요. 눈을 감으면 싱그런 바람 가득한 성모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며 기도하던 로사리오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라라라라라. 가득한 저 하늘에 10월이 오면 따라란 성모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저 하늘에 10월이 왔네요. 그러니까요. 금방 왔네요. 예. 금방 11월도 올 겁니다. 그래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다고요. 네. 나무 제이님이 이근혜 씨는 내가 애청자시고 그림 그려주시잖아요. 예, 항상 너무 감사드리는데 네. 이번엔 작사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다고 개사천사신 분입니다. 아우 개천사라고 좀 말씀하셨었죠. 사 꼭 붙여야죠. 네. 억압이 있기 때문에.